자, 오늘의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서 지금 첫 번째 사연입니다. 좋은 기운이 팍팍. 네, 7월 29일 날 남겨주신 사연이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후로 너무 풀어졌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요거 홍프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나 지금 목이 이상해. 근데 목은 원래 이상했는데 귀가 이쪽만 울려 말할 때. 아, 그래요? 지금 아, 달라 약간 좀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귀가 울린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는데 네. 여기에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물 들어간 것처럼 웅웅거리죠. 그래. 그래서 지금 다 말하는데 이상해. 병원 가야 될것 같아. 진짜 처음 말시켰는데 목이 이상하다고.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아니요, 지금 엄태욱 선생님도 지금 목이 마시 가가지고 강의를 하루에 11시간씩 하니까. 자,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너무 풀어진 게 보입니다. 수학 점수 말아먹었으면 정신 차려야 하는데 과외 붙여도 점수는 그대로네요. 평소 수학만 거의 공부한다지만 글쎄 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센! 한 건 제대로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운동하고 담 쌓고 살던 아이인데 친구 만나서 운동하는 게 취미가 됐어요. 핸드폰도 전보다 더 들고 있고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라고 하면 오히려 짜증내면서 알았다! 그만 외칩니다. 수학 과외비 너무 비싸고 또 결과는 뻔하고 물론 선생님 탓은 아니고 제 애 탓이겠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끊어버릴까 싶어요. 야자하고 와서는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솔직히 야자도 제대로 할까요? 잠자는 게 반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야자했다고 집에 와서는 또 공부를 안 해요. 시험 기간에는 야자하고 와서 2시간 이상 쉬고 또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고요. 고 2학년인데 분명히 야간 자습 했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식이에요. 수학 점수에 대해서는 내가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식이고요. 다른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니까 긴장감도 없고 그냥 수학과에 끊고 아무것도 안 시키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라서 걱정스럽긴 한데 다른 분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요거 아까 한희쌤이 잘못 하나 읽었어요. 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알았다고. 이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한테 대답하는. 네. 공부하라고 하면. 네. 어머님이 네. 이제 뭐라고 하면. 아, 그 톤이 있죠.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이거. 아, 알았다고. 네.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 톤이죠. 다 좋은데 표정이 디테일이 좀 떨어지죠.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표정이 네. 조금 더 표독스러워. 야, 뭐해? 너 공부 안 하니? 빨리. 알았다고. 여기서 연기하고 다니네. 더 형 살았어 방금. 부모님이 말문이 막혀야 돼. 우와, 나 방금 소름 돋았잖아. 아, 진짜? 오. 아마 딱 봐서 남학생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여름방학 끝나서 지금 상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공부를 아예 못하는 거 아닌가 봐 또. 그렇게. 점수가 다른 과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완전 또 1등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 일단 어쨌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수학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는 일단은 힌트가 나와 있는데 기말고사 이후에 이제 아이가 너무 풀어지니까 어머님이 화가 나갑니다. 이거 지금. 예, 그래서 애가 이제 갑자기 안 와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한여름에 스마트폰 계속 붙잡고 있고 그 애가 평소에도 이제 학교에 끝나고 와서 야간 자습을 하고는 오나 봐요. 그렇죠. 근데 끝나고 나서 또 공부를 안 하니까 엄마는 이제 그게 약간 또 불만인 거죠. 그렇죠. 분명 시간 있는데 제 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님 의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야자 시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심도 되면서 제일 열받는 거는 이제 수학을 비싼 과외까지 시켜서 하고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고 기말고사 성적도 말아먹었는데 지금 운동한다고 쳐나가고 있고 계속 인상 쓰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또 아이가 자습을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한다. 이것도 그렇지.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 인간적으로 다 끊어버리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쫓아내버릴까 막 이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요. 쫓아내는 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네. 마음속에서 걔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바로 질문을 들어가면 이제 이 사연 속 아이 어머님이 질문 이거거든요. 과외 끊고 그냥 혼자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저는 아까 어머님이 딱 고민이 한눈에 보였던 게 수학 과외비 너무 비싸고 결과는 뻔하고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두 개 다 못 고쳐요.
결과는 계속 뻔할 거예요 한동안. 네네. 그러면은 수학 과외비 비싼 거부터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수학 과외비가 한 6, 7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어, 비싸죠. 예, 보통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수학 과외를 30만 원짜리로 바꾸거나 하나라도 편해져야지 마음이라도 재정 상태라도 나아져야지. 그래서 학원으로 바꾸는 거지. 학원을 바꾼다? 아니면은 예, 그렇다고 완전 내려놓기도 현재 상황이 좀 애매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해결하길 추천해드리거든요. 결과를 뻔하는 거는 어차피 현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되게 1차원적으로 그렇지. 싼 학원으로 바꾼다. 맞아요. 자, 홍프로님. 어제 밤에 요 글을 보면서 아, 네네네. 저는 요 부모님의 좀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어, 엄마는 정상이야. 왜? 네? 정상 왜, 아니에요? 왜요? 뭐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보여요? 저는 되게 지금 어머님이 정신이 안정되지 않고 아, 그렇죠. 되게 불안하고 아, 맞아요. 걱정이 크고 그런 걸로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내리는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게 합리적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혹시 아세요? 어, 나 들어봤는데. 어, 들어봤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구금 그거 연구 뭐야? 임종 그거 맞죠? 오씨. 오. 그래도 그래도 벌써 주워 들었어. 두 단어 떠올랐어. 똑똑하네. 어, 두 단어 떠올랐어. 아, 이분이 이제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네. 정신적인 어떤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평생을 아, 지켜본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섯 단계를 거쳐가면서 변하더라.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을 갑자기 사고로 잃었다거나 음흠.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갑작스러운 실직 그치? 또는 어떤 그치. 병원 갔는데 얼마 안 남았다는 맞아, 맞아, 맞아. 뭐 시한부 선고 받고 그러니까 큰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아이에 대한 학업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현실이 그거랑 다른 게 딱 왔을 때 엄마들의 어떤 심리 변화가 아 맞네 되게 비슷한 상태로 가더라.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네. 우울 분노 뭐 이런 거 포기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네. 거구나. 5단계인데 네, 5단계. 이거 지금 바로 외우세요. 네. 이거 지금 본인이 6단계.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또 진단 수준 높은 방송. 자, 부정 분노 우울 협상 수용입니다. 아, 부정 분노 우울 협상 수용. 예, 네, 요 단계. 처음엔 딱 부정해. 이럴 리가 없어. 그럴 리 없어. 우리 아이는 원래 잘하는 아이인데 지금 못한 거야. 첫 번째 라인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수학 점수를 말아 먹었다. 근데 사실은 말아 먹은 게 아니라 원래 그 성적일 수도 있어. 네.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애가 운동하고 뭐 폰 보고 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분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거야 지금. 예, 화가 많이 나셨어 거야. 지금 어머님이. 예. 아, 솔직히 야자는 제대로 할까? 보진 않았는데 잠자는 게 반일 것 같아. 야자는 했는데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해.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을 넘어서 우울 단계로 들어가는 거. 저는 그 맞는 것 같아요. 우울까지. 맞네. 현재 우울까지. 화가 나는데 해결책이 없거나 화를 내도 달라지지 않을 때 사람이 쭉 이제 무기력해지면서 우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뭐냐면 수학 과외 이런 거 좀 조절해 보고 아니면 이런 조절하는 대신에 아이에게 어떤 인생을 고민할 시간을 주면은 그치.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아. 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은 협상 단계의 질문인 거네요. 사실 거기 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라 그랬죠? 수용. 수용. 결국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뭘 아이의 상황. 그럼 이래서 애 성적 안 나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이게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아이가 말아 먹은 게 아니라 그 실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아이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안 됐던 거구나. 그럴 저는 그럴 확률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일단은 그 뭐 절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게 해야 이런 상태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반감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수학 공부만 한다는데.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뭐 반감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공부하기 그냥, 싫은.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저도 뭐 몇 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일단은 이거는 있어요. 얘가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애는 아닌 거야 확실히. 그치? 이게 지금 성적... 얘가 확실히 안 하는 애가 아니야. 성적이 나왔나요? 성적을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이게 솔직히 얘기가... 네. 다른 과목 점수는 잘 나오니 긴장감이 없다라는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3 이하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3이면은 이제 어머님이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거든. 수학만 3이야. 그러니까 수학만 3 이하고 나머지가 1, 2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 이 친구를 쭉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야자 하는 게 어디야?
그지 가준 것만으로 고맙지. 야자 하는 게 네. 어디야? 네. 야자 하는 게 어디고? 의문가? 심지어 이제 야자 가서 잘 수도 있잖아요. 많이 자죠. 어, 많이 네. 잘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가 하고 온단 말이죠. 그렇죠. 하고 오고 시험 기간에는 뭐 야자 끝나고 와서 확인도 하고. 딱 이런 걸로 봤을 때 얘가 막 대놓고 공부 배째고 이런 애는 아니라는 거지. 저도 그렇게 네,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친구는 절대 아니다. 다만 이제 뭐 수학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반감 같은 게 있다. 보면은 네. 고2면은 네. 한참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뭐 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아 근데 보면은 기말고사 본 이후로 공부하는 시간보다 물리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네네. 스마트폰, 운동. 방학 때 원래 이게 정상이잖아요.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아, 기말고사 끝났는데요? 고2인데. 고2인데 뭐 어쩌라고요? 아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의심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머님의 의심은 곧 확신이다. 부모님이 뭔가 의심하는 부분은 네. 그게 굉장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지금 약간 힘들어하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애는 문제가 확실한 것 같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애가 아직 학업에 대한 네. 약간은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을 지금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수학과를 확 끊어버리고 인생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묻고 네.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생각을 제가 요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결론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다섯 가지가 안 좋으니 부정을 살짝 긍정적으로 분노를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학 과외를 싼 걸로 바꾸면 돈이라도 좀 덜 든단 말이지. 이거 아주 현실적으로 싼 아니, 걸로 매긴다 과외를. 아니 수학을. 학원으로 바꾸거나 그래. 과외는 사실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상담하면은 제일 답답한 부분이 애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사교육하는 게 혼자 하는 것도 있고 인강 듣는 것도 있고 학원 다니는 것도 있고 과외도 있고 교습도 있고 공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수 있잖아.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저는 아이가 좀 좋아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농구 좋아한다니까. 이게 뭐야? 운동하고. 아니 그냥. 근데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수학 과외를 하고 싶다면 그냥 과외를 시켜주고 편하게. 맞아요. 그리고 네네. 학원에 가고 싶다 그러면 학원을 보내주고 네. 좀 그런 거 같은데. 저랑 정반대 의견. 정반대 의견이고. 일단 저는 이 지금 어머님이 좀 욕심이 좀 있긴 있다. 아, 표현만 봐도. 이 아이에 대한 욕심과 기대가 이제 분노로 바뀐 상태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저는 그 얘기는 되게 의미가 있어. 왜냐면 어머님이 지금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상태야.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절대 합리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수학과에 다 끊고 학원 다 끊어버리고 야! 너 저기 봐. 방구석에 들어가서 이건 이런 거잖아요. 열받으니까 이거는 이건 불가능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뭐 현실적으로 학원을 좀 싼 데 찾아볼 수 있고요. 그렇죠. 싼 데 찾아볼 수 있고 일단 이 친구는 이제 그 홍프로님 자주 얘기하시는 더 이상 어머님이 이렇게 손을 쓰기에는 좀 어려워. 강이 좀 멀리 멀어진 것 같아요. 어머님이 뭐 잔소리를 하거나 뭐 제안을 하거나 뭐 해서 하기에는 어머님의 정신 건강이 일단 약간 위험하고요. 그렇죠.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시고 얘는 이제 가둬놓거나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외주를 주는 게 맞죠. 외주를 주고 어머님이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꼬셔서 애를 잘 살살살 꼬셔서 이 친구가 보니까 아주 안 하는 애가 아니거든. 그렇죠. 해요. 보니까 뭐 했어. 그래서 딜을 잘 해서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방학이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7월 말인데 사연 올라온 게 7월 말인데 학기 시작하면 네. 어쨌든 이제 아이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이런 쪽으로 유도를 잘 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거 왜냐면 안 하는 애가 아니거든. 어머니가 쓰는 글씨 안에 어머님의 원하고 바라는 지향점이 있는데 네. 어떻게 써있냐면 센 한 권 제대로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머니는 센 한 권이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해내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은 특정한 책 한 권을 완벽하게 끝낸다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관계성이 멀어지니까 알았다고라고 짜증이 나오는 게 네네. 이미 사이가 꽤 많이 벌어졌어.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가하시기보다는 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다른 쪽으로 얘는 이런 애들은 컨설팅 꼭 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이런 그쵸? 애들은 맞아요. 지금 학업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제 2%가 부족한 거거든. 그치, 그 마지막 그치. 그 불타오르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애들은 이제 뭔가 불타오를 수 있는 계기를 이제 외부 컨설팅에서 만들거나
맞아요, 맞아요. 어. 사실 이맘때 한번 시들을 때가 되긴 됐어요. 에이. 중학교 때부터 달려왔으면 4, 5년 달려오면 사람들이 지치잖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정도 풀을 꺾이는 순간이라서 이제 안 하던 축구 운동도 하고 하는 걸 때 그때 이제 꼬시는 동기를 컨설팅을 만들고 컨설팅 받으면 한 2, 3일 잠깐 반짝하잖아. 네네네. 그때 학원을 긴 걸 등록시켜버리는 거지. 그때 타이밍 이후에서. 뭐 권리형 독서실 이런 거 싹 다 넣어버리고. 그렇죠. 그때. 예, 예, 입시왕을 또 스터디킹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런 그런 애들, 것들. 이런 그렇죠. 애들 위해서 만든 네. 겁니다. 저희. 예, 스파르타 학원들 많으니까 예. 아니면 관리형. 확 집어넣어서 뭐 주 1회 정도는 좀 뭐 네가 농구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는 날 만들고 대신 나머지는 딱 1년만 지금 이제 고3이잖아요. 예, 자기도 안 할 수 있게 알 거거든요. 예, 잘 좀 다스릴 수 있는 수밖에 없고 어머님은 지금 일단 좀 어머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수학 때문에 어머님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이게 아쉽거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컨설턴트로서 명예와 이걸 걸고 말씀드리는데 함부로 걸지 마세요. 그런 거 없잖아 잘. 없어서 그런 거. 수학 안 올라갑니다. 예. 지금까지 했는데 안 올랐잖아. 안 올라. 앞으로도? 앞으로도 안 올라. 끝이야. 사실상 끝났고 그냥 과외해서 유지하면 다행입니다. 과외든 학원이든 해서 유지만 해도 다행인 거고 왜 그러냐면 수학 실력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쯤 됐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된 거야. 더 이상 왜냐면 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미 학교에. 걔네들도 계속 노력하고 걔네들도 있고. 걔네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뒤집혀요. 그거 절대로. 그렇죠. 예. 현역으로는 거의 무리가 있는 예. 거네 지금 그러면. 그래서 뭐 수능이나 뭐 이런 거는 수능 등급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내신 등급은 거의 1학년 1학기 지나면 거의 뭐 끝난 거야 수학은. 뭐 간혹가다 변화하는 애들은 진짜 막 3, 4등급 찍다가 공부 아예 안 하다가 확 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수학 성적은 현상 유지가 다 그나마 목표다. 기대를 낮춰라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해보면 학생들 중에 1학년 2학년 때 내신 국어가 올라갔다는 애는 그래도 종종 보는데 수학이 두 등급씩 올라갔다는 거 사실 본 적 없거든요. 수학은 오히려 떨어지면 2학년 때 떨어진 애들은 좀 있고 2학년은 수원스토 올라가면서 이제 망한 애들이 많거든요. 과정이 복잡해지고 네, 많아지는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수학 점수 때문에 어머님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부담감 좀 낮추고 얘가 딴 걸 잘하는 더 강점을 더 살리는 거지. 얘는 이걸로 잡아야 돼. 입시는 이걸로 끝내야 돼. 얘는 딴 거 1, 2등급 잘한다니까 그걸 좀 칭찬 많이 해주시고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 얘도 받고 있습니다. 얘 지금. 많이 받죠. 사실은. 엄청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너무 막 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애만 힘들고 어머님도 힘들고 관계만 나빠지고 공부하기 더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는다.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 마음을 내려놓고 나머지에서 1, 2등급을 최대한 많이 때려봤자. 역시 그 엘리자베스 키블 로스가 현명하네. 네. 왜 또 문제 발단은 부정이야. 부정이었어. 아, 방금 하이슨 약간 컨설턴트 같았어요 방금. 왜냐면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갖고 수학 때문에 지금 전국의 모든 학부모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돈을 걷다가 다 때려받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오거든 사실. 그치 너무 안 좋지. 예, 한 학교에 뭐 1, 2등급 가져간 애들 10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빼면 나머지 한 300명은 그냥 싹 다 스트레스 받는 거고. 아니 다 떨어지면 누가 오르는 거야? 원래 잘하던 애들. 우리 애는 안 올라요. 묘미집. 슬프다. 수학이라는 과목의 어떤 특성상 막 지금부터 과외 때려받고 한다고 확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좀 마음의 평화를 아니 근데 나는 좀 스트레스 받지 말자. 좀 그런 것 같아. 네. 왜냐하면은 근데 수학을 좀 4등급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1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잘 관리해서 성실하게 하면은 저는 3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등급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4에서 3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어렵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4가 아닐 것 같아. 네. 최소한 2, 3이야. 수학이에요. 느낌에는 3인 것 같아요. 3이거나 2 끝인데 이제 부모님은 1을 바라시면 이런 느낌의 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사연 속 아이에 대해서 뭐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뒤로 넘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좀 덧붙이고 끝내주시죠. 제가 조금 이제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좀 잘 된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뭐 마음이 급하다 보면 이런 기준을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수준에 맞는 공부. 네.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과목을 떠나서 수준에 맞는 공부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전자기기를 물리적으로 좀 분리시켜 놓으면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한 등급 정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모색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그게 좀 저는 걱정이 돼요. 그게 왜냐면 애한테도 안 좋거든. 어머님은 항상 마음을 평화롭게 가셔야 됩니다.
약간 부처님의 네, 부처님 느낌. 마음에 부처님 됩니다. 한 토막을 심어야 되는구나. 네, 그게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는 비결이라고. 부처님이 몸에 살이 엄청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참아서 나오는 거야. 그 말안 듣는 제자들 네. 참느라고. 네. 자, 좋은 기운이 팍팍 내요. 어쨌든 힘내시고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